유료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언에서 안거가 시작되고, 가정에서도 안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거는 3개월 동안 수행자들이 외출을 삼가하고 수행에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이 안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불교의 수행 전통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홀로 머무르면서 오직 관심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기울이는 시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안거 기간 동안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탐욕과 성냄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서 고귀한 마음을 닦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재미없고 짐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욕심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내려놓다 보면 점점 욕심이 없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화나 조급함,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번 하안거, 가정안거 수행 동안, 수행하는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행을 사랑하는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행을 마치고 나면 삼매가 있는 고요한 마음으로 수행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특히나 호흡 수행을 할때 호흡에 대해서 탐욕이나 성냄, 해태운침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호흡만을 아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을 한다는 것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바라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탐욕으로 마음이 기울거나 그러한 탐욕들로 인해서 호흡에 대해서 싫어하는 화가 일어나거나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게으름과 무기력한 마음으로 기울어서 해태운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멍하고 조금은 고요한 상태를 해태운침이라고 보지 못하고 수행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과 성냄, 해태운침을 호흡수행을 하는 동안 이런 장애 요소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장애 요소 없이 호흡만을 아는 마음이 잘 유지되고 있었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한번 반조해 보십시오. 어떤 지혜가 작용하고 있을 때 호흡만을 아는 마음이 잘 유지되고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주의할 점은 호흡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많이 일으키지 말고 호흡만을 아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장애 요소들을 내려놓으면서 호흡만을 아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동안 바른 삼매를 닦아서 바른 선정을 닦아서 바른 지혜를 닦고 이렇게 해서 바른 해탈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한 번씩 그 목표를 반조해 보십시오. 그러한 목표들의 욕심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그러한 목표들의 욕심을 가지고 결과를 바라는 것은 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씩 반조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의 수행의 목적이 바른 삼매와 바른 선정과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로 가는 것이라는 우리의 수행의 목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수행의 과정이 그리고 우리 수행의 모습, 우리가 수행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행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욕심이나 성냄 등으로 빠지지 말고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기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되지 않고 수행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동안 반주해 보겠습니다.